손님들로 붐비는 세종시의 한 식당입니다. 이 식당 손님 10명 중 4명은 세종시 지역 화폐인 여민전으로 식사비를 계산합니다. 매달 40만 원 한도에서 결제 금액의 7%를 환급해주는 여민전은 손님은 물론 지역 내 소비가 늘어 업주에게도 도움이 됩니다. 여민전을 적극적으로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고 어느 정도 매출에 도움이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괜찮은 것 같아요. 반면 대전에서는 이번 달과 다음 달 대전시 지역 화폐인 대전사랑카드 환급 혜택이 중지됩니다. 세종시보다 4배 가까이 많은 인구 규모에도 지역 화폐 발행액은 세종시의 62% 수준에 불과해 이미 올해 예상 발행액의 절반 이상을 소진했기 때문입니다. 더구나 환급 혜택이 매달 들쭉날쭉해 시민들의 혼란과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. 예전에는 뭐 10% 하다가 7%까지도 줄기는 했는데 이번 달에는 아예 지급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아쉽기는 많이 아쉬워요. 세종시는 재정난 속에서도 고물가와 고금리 극복을 위해 7%의 환급 혜택을 유지하고 있고 과천과 구리, 여주 등 기존보다 환급 혜택을 늘리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.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에 추경을 세우더라도 대전시 자체 예산을 확대해서 지역 화폐를 좀 더 확대해야 합니다. 대전시는 지난해 저조한 대전사랑카드 이용률로 올해 지역 화폐 국비 예산 확보액이 20억 원에 불과해 발행액이 크게 줄어들었다며 8월과 9월에는 다시 7% 환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.